준비하면서 정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많이들 걱정하시는 이 삼고질환 앓고 계신 분들이 약 복용법과 관련해서 궁금증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최다 질문만 저희가 엄선해봤습니다. 보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만성질환 약 복용법 이것이 궁금하답니다. 첫 번째부터 살펴볼게요. 가장 많이 주신 질문. 약 개수가 너무 많아요. 줄일 수 있나요? 네, 많이 드시는 분들은 이제 그 개수 때문에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 단도직입적으로 O일까요? X일까요? 네, 정답은 물론 O입니다. 줄일 수가 있어요. 예, 예. 물론 필요한 약만 이렇게 드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혼자서 알아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네. 우리 자신의 문제를 갖다가 잘 알고 있는 주치의가 먹고 있는 약을 정리해 줄 필요가 있겠는데요. 네. 그 주치의가 병의 경중에 따라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꼭 필요한 기간, 필요한 만큼만 약을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신다고 한다면 약 개수를 현저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프다 보면은 뭐 사람 마음이 그래요. 이 병원도 가고 저 병원도 가고 이과도 가고 저과도 가고 끼우끼우 다다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이제 중요한 것은 혹시 그러다가 중복 처방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경우가 있는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는 말이에요. 전산 시스템이 정말 잘 돼 있어가지고 그래 중복되는 약들 잘 골라서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맞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저희 나라에서는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요. 이곳에서 예.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동일 성분의 약이 서로 다른 병원, 다른 과에서 처방받게 될 때는 그걸 자동적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이 과다 사용이라든지 같이 사용하면 안 되는 병용 약품이 사용됐을 때를 막아줘서요. 중대한 약화사고로 갖다가 막아주게 되는 그런 네. 시스템을 이제 갖고 있는 것이죠. 네. 근데 뭐 아무리 시스템이 있다 그래도 내 몸 내가 먼저 챙겨야 되고 내 약 내가 먼저 챙겨야 되는 거는 뭐 당연한 얘기일 텐데 여러 병원 여러 과를 다닐 경우에 약 중복되지 않으려면 내가 해야 될 일은 뭐가 있을까요, 교수님? 물론 이렇게 우리가 그런 시스템을 잘 갖춰져 있다고 하지만은 네. 진료과마다 약 처방이 됐을 때 중복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네. 자기가 먹고 있는 약의 목록을 갖다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처방전을 잘 알고 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모르겠을 때는요. 사진을 찍어가지고 네. 처방전을 좀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복약 수첩을 갖다가 이렇게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네. 이것도 잘 안 될 때는 네. 약국을 한 군데만 정해놓고 다니셔서 필요할 때는 그 약국에 전화 걸어서 내가 먹는 약을 갖다가 알아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치의 정확입니다. 예. 주치의가 이런 부분들을 다 정리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네. 단골 약국 주치의 선생님 정해놓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처방전에 있는 약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은 처방전 없이 구하는 약도 많은데 맞아요. 약을 많이 먹을 때는 이런 것도 좀 주의해야겠죠? 네, 그 뭐 여러 우리가 약들을 먹다 보면 네. 굉장히 이제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귀가 얇아지죠, 만성병이 있으면. 그리고 또 그럼요, 우리나라 분들은 굉장히 남을 걱정을 많이 해서 그런지 굉장히 충고를 많이 하세요. 이거 좋대더라, 저거 좋대더라. 어디 외국 갔다 오면 꼭 뭐 사다 드리고. 네. 그래서 그런 거가 문제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먹는 약이 없고 건강한 사람인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건강보조식품을 먹는다. 그거 저는 뭐 크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여러 가지 약을 먹고 있는데 새로운 어떤 보조제라도 그것이 큰 약품이 아니더라도 상호작용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권할 때는 친구 말 듣지 마십시오. 누가 약 사다 주거들랑 다음에는 꼭 돈으로 달라 그러십시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내가 꼭 먹어야 되는 약이 있는 분들은 가능하면 다른 약제들은 좀 피하시고 나한테 필요한 약만을 선별적으로 잘 드신 다음에 나머지는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의적인 판단이. 네.